키우는지 궁금해서 만나.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라 하면. 안녕하세요. 와, 힘든 것보다는 우리 X는 내가 보니까 힘들다 하기보다는 의문이 좀 많이 혼자서 드는가 보다. 맞아요. 신에서 그러신다. 네. 힘들다 이거보다 내가 조금 궁금해졌다 이제서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알고 가고 싶다.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뭔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왔다. 맞지? 네.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그렇다. 꿈 안 꾸나? 꿈도 많이 꾸고요. 이 윤씨 가정에 지금 이분은 우리 대주 같은 경우에는 신주 단지가 되었든 뭘 모셔야 되는 분이야. 왜냐면 재작년 수정부터 어떤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면서 성주가 네. 성주가 네. 지금 흔들리고 있다. 성주라는 게 집을 지키는 시인을 말해. 네. 올해 9수가 되면서 윤씨 대주하고 네. 우리 부인이 9수야 둘이다. 네. 9수에 맞으면서 이게 대주 38부터 말부터 후반부터 네.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올해 딱 들어서기서부터 꿈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그런 불안, 초조함이 지금 들어왔어. 맞아? 네. 응? 꿈 안 꿨어? 꿈도 많이 꾸고요. 할머니 안 보였어? 나 할머니도 봤고요. 저기 뭐지? 지금 문 앞에도 이제 비녀랑 이제 방울 같은 거 지금 또 보이는 거 보이고요. 지금 이제 둥둥 떠다니는 것도 보이고 꿈자리에 뭐 이제 물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비는 할머니 비인데 이제 잠깐씩 빌어준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그 신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인지 궁금해서 왔나? 그것도 궁금하고. 언니랑 저 언니 보고 누가 언니가 신이라고 신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고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도 저도 몰랐는데 언니는 애기 지켜야 된다고 안 된다고 제가 받으면 안 되냐고 이런 말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일단 날려봤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쌤한테 하고 이제 학답을 지어갖고 가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냥 마음 정리를 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픈 데도 좀 많고. 신이 하고 싶나? 제자리길을 가고 싶나? 된다. 먼저 물어보자. 네, 된다. 만약에 맞다고 하면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냥 내 몸만 좀 성분만 좀 받고 안 아프게만 해주면은.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그때가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내가 아픈 것이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이 많은 꿈들이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신명으로 오는 건가. 맞죠? 맞잖아. 제자라서 그런 건가. 아이는 없나 둘 안에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암이 왔어요. 자궁 암이 와서 수술하고 이제 애를 못 가지죠 시계. 여기서 윤씨 가정에서 자 이야기를 해볼게. 이제 맞지. 네. 자 자궁암이 왔지. 네, 네. 자궁암이라는 건 뭐일까? 자궁이면 아이를 잉태하는 곳이지. 네. 근데 결국엔 아이를 못 가지게 했지. 어? 네. 그럼 이 아이를 점지해 주는 분이 누굴까? 삼신. 그렇지. 네. 삼신 할머니가 가스고도 오고 실성 할머니도 되고 산불 할머니도 되고 물동이도 타고 오신다. 근데 이 삼신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일까? 애기도 점지해주고 명도 이어. 그렇지. 명을 점지하는 분이지. 그래 윤씨 가정에 우리 대주가 우리 같은 사주를 타고는 왔다. 타고는 왔다. 이 윤씨 가정에 윗대에 많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많이 명빌고 불사단지를 많이 모셔놓고 네. 빌었던 가정이다. 공들이던 할머니도 계신다. 등주 할머니, 네.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이렇게 있으시고 많이 명이 없고 자손들이 있다 하나 아니면 자손을 못 가지게 되거나 본인처럼 무자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왔다. 그래서 이분이 너한테 이 우리 윤씨 가정에 명 없는 이 명이 너무 없다. 너를 점지를 딱 하고 보니까 명이 없다.
이씨 가정에 많이 공은 드렸던, 삼촌 공덕 드렸던 분들은 계시나, 이 가정도 이렇게 이어오지는 못했다. 그래서 혜경 씨한테 이 윤씨 가정이 시집 와서 이 기운을 알고 가라고 제일 처음 이렇게 표적도 주고 느낌도 줬다. 그런데 우리 윤씨 대주가 37수가 되면서 이런 기운들이 파동이 많이 치는 거야. 그때부터 벌써 이미 이 할머니를 좀 알아달라고 너의 몸도 힘들게 했고 아프게도 해봤고, 근데 우리 대주의 사주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집에 시집가기 전에는 너가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하진 않았다.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겠노? 신랑 때문에.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렇다. 아이 가져보려고 용 안 쓴 것도 아니었다. 맞잖아. 근데 그 용 쓰다가 결국에는 나한테 병이 있다라는 거 알고 아니가? 내가 보니까 사연이 그런 거 같는데. 맞아요. 맞아? 네. 용 쓰려고, 그 애기를 가지려고 1년이든 2년이든 본인이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한 것 같아. 맞지? 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병으로 탁 알아졌을 때는 많이 비참하기도 했고, 이렇게 칠성에 명지키시는 우리 윤 씨 가정에, 그리고 우리 씨 몸, 그때 한참 암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러면은 그것도 명이 가는 거잖아. 그 명을 지키려고 이 할머니가 나한테 제일 처음 왔다. 윤 씨 가정의 할머니하고, 불사 할머니하고 명 지키는 불성 할머니, 신주 딴지에 앉으신 분, 이 할머니하고 본인 몸주 직성을 지키는 칠성하고 같이, 왜 너가 아프면 어디 가서 물어보겠지. 그래서 진짜 아프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 가서 지금 묻기 시작하잖아. 이게 원초적인 문제점은 신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왔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할머니들이 생각했던 거대로 지금 오고 있어. 그래서 윤씨 가정은 씨가 신을 받는 것보다는 신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우리 대주가 이 사주상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수준으로 행액수를 맞게 돼 있어. 행액수라는 거는 누울 수. 맞는다고. 아파서 일신이 아프거나 고변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기운을 누가 다 맡고 있냐면 다 맡고 있는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당을 지금 찾게 되게 돼 있어. 이 무당집을 찾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그런 신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빌었던 공을 좀 드렸던 조상들은 다 차고 들었다. 본인한테. 그래서 공을 조금 들이던 할머니는 공들이라고 꿈에 보여주고 눈에 보여주고, 조금 불리기라도 했던 윤씨 가정이든 이씨 명당에 조금 이렇게 우리처럼 옛날에 이렇게 간신체성이라도 모셔놓고 빌었던 모셨던 할머니들, 무당을 조금 했던 할머니들은 무당하자고 너한테 아우성이고, 그나마 그래도 윤씨 가정의 증조모 할머니는 많이 정말로 불사단지를 모셔놓고 많이 빌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 아팠을 때 제일 먼저 들어서서 보여줬다. 꽃가 쓴 채로도 보여주고. 당신이 신인 아니지만. 아, 맞아요. 저 학연 그냥 이렇게 쌤이랑 진짜 이렇게 보는 듯이 이제 색깔도 다 보이고, 이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있는 그 불사 그복 입으시고 제 친구도 같이 입으시더라고요. 나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난 뒤부터 더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공들이고 닦았지. 맞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집, 요 윤 시집에 시집 온 우리 XX를 우리 손목을 통해서 몸으로도 치고. 왜 이 대주가 꺾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가정은. 맞잖아. 사실은 이 사람도 힘들다. 맞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식구들이 다 이 사람 보고 그냥 바라기다. 왜 다 이 사람한테 해내나란다.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너무 불쌍해서 이 천근 같은 사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를 누군가 하나 닦아줄 사람이 없다. 시어머니도 없고 시할매도 없었고 조금씩 알기는 했다나 그 줄맥이 이어오기 너무 힘든 가정이고, 그렇다 보니 X한테 꿈으로 선몽하기 시작했고, 아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신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가정의 명 잘 닦아서 아이도 존재하고 너한테 어떻게든 명 없는 명이 있다면 명을 주고 복이 없다면 복을 주려고 왔다고. 시댁 이 가정에는 다 이렇게 좀
좀 험하게 가신 분들이 많다. 윤씨 가정에는 아니다 아니대도 그래서 이렇게 뭐 전쟁통에 가서 죽거나 이렇게 피를 터져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뭐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대중은 억울한 거를 못 버틴다. 약간의 억울한 말을 듣거나 막 자기가 못 버틴다. 맞아. 바로 풀어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막 미칠 것 같이 눈이 돌거나 그런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 기운을 잘 닦고 가고 풀고 가라는 거였어.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물동이에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허튼 기운들이 이 가정에 많아서 명익기가 너무 힘이 드니 이 기운들을 깨끗하고 맑게끔 닦아라. 그리고 공 들여라가 이렇게 꽃가 쓰고 오시는 칠성 할머니를 잘 찾아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명을 있도록 삼촌 공토를 잘 들여라라는 거였어.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본인이 이 가정에 윤씨 대주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살들이 많이 들어와. 아홉 수의 살들이 신살들이라고 해. 그래서 이 신의 살들을 다 벗기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이 할머니 잘 모시고 들어갔는데 신주단지를 모셔야 되는 집이 맞아. 우리 대주는 신주단지 꼭 모셔야 돼. 잠 잘 자게 해주면 되고 병원 안 가게 해주면 되고 꿈을 꾸더라도 명치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꿈을 줄 것이고 이런 서러운 마음도 때로는 계속 죽어도 몰라주니까 자리가 없잖아. 앉아야 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 몸으로 왕래를 하시고 우리 윤식 대주 몸으로 왕래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운들을 잘 잡고 가면 괜찮다 엄마. 그러면 신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 제사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렇게 신주단지 잘 모셔놓고 자리 사장시켜놓고 하면 안 아프다. 첫 번째 안 아파야지. 이제 안 아프게만 해주면 그럼 안 아프기만 하면 된다. 안 아플 수 있다. 안 아플 수 있고 직장 다니면 되고 가정에 어떻게든 우리 윤씨 대주 알콩달콩 살 수 있다. 별 문제 없다 이 가정 사실은. 뭐 안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덕분들이 맞아요. 끝. 아,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명지키시는 이 가정에 명지키시는 할머니가 본인을 받들으라고 이렇게 꿈으로도 손몸 주고 느낌도 주고 뭐 눈으로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본인이 우리 사례자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신을 안 받아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라 하는 계신 줄 알고 다행히 뭐 신내림보다는 이렇게 할머니라도 칠성이라도 잘 알고 가신다 하면은 괜찮고 별 탈 없이 아픈 것도 안 아프게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 가정에는 네 안 받아도 됩니다. 아 방송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이제 와서 오늘 와서 해답을 찾고자 와서 찾았는데 학답을 듣고 이제 내려가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신인지 알고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하고 오긴 왔는데 솔직히 여기 와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오늘부터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점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